안녕하세요. 조은주입니다. 오늘은 NH투자증권 신환종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다시 부탁드릴게요. 네, NH투자증권 FRC 서치센터장 신환종입니다. 아, 요즘 정말 이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이 바른 길을 찾고 싶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오늘도 많은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내신 책 그 땅, 돈, 힘 책 잘 읽었습니다. 네, 그 책에 나오는 지정학, 그 정치철학, 그리고 비교정치 경제학이라는 용어를 좀 생소하게 느끼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또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그 전에 한 우리가 40년 동안 해왔던 이 경제 또는 시장 중심이 됐던 신자유주의적인 이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정치 경제, 네. 그리고 국제 정치와 지정학, 그다음에 이 생각의 차이라는 정치 철학 이런 것들이 가미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이 경제 분석이라는 무기만 이론적인 무기만 갖고 설명이 안 돼서 네. 이제는 이런 국제 정치와 정치 철학과 정치 경제적인 접근이라는 이 이론적인 무기가 지금의 금융시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지금의 국제 정세를 또 이런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이 세계는 어떻게 좀 재편될 거라고 좀 보신가요?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죠. 네. 그 전까지는 경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 바이든과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이런 아주 강도 높은 제재를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에 대한 그 중앙은행 자산 동결, 그다음에 은행에 대한 그 결제 시스템의 스위프트 제재 같은 아주 정말 꼼짝달싹 못하게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이런 제재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네. 실은 그래서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진 건데요. 그전에는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제재를 안 했는데 지금은 그 경제적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튀어나왔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네. 정치적이고 국제정치적이고 그러니까 기존 질서를 붕괴하려고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경제만으로 뭐 에너지 패권 뭐 이런 문제만으로 설명이 안 되고 동시에 바라봐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 이후는 아마 미국은 이제 권위주의 국가 대 뭐 민주주의 동맹 뭐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가 심화되면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달라지고 하면서 기업들의 이 라인들이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겠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기업 투자를 하는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이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밸류 체인이 달라지고 편가르기 진행되는 중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자 이런 고민이 휩싸였기 때문에 우리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그거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가장 또 예민한 게 미중 갈등인데요. 네. 지금 미중 갈등 핵심은 좀 정체성의 충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이신 건가요? 미국은 그 구도를 러시아와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또는 인권에 대한 이런 보편적인 가치로 믿고 있는 이런 국가들을 지금 이제 구분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가치를 공유하는. 그러니까 중국이 그 아주 힘이 작았거나 좀 그전에 뭐 80년대나 90년대처럼 경제를 그렇게 세지 않았을 때가 아니라 점점점 세지면서 향후 10년 안에 아마 사이즈로는 넘버원이 될 것 같고 군사력으로는 2045년쯤은 가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점점 경제력이 커지다 보면은 2049년에는 중국몽을 얘기하면서 세계 넘버원이 될 거라는 이게 이 서구 미국과 서유럽의 이 가치를 보존해야 되는 이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도전이 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렇게 중국이 넘버원이 됐을 때 다른 나라들이 과연 현재의 정치 체제 이런 가치들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심각한 안보 위협을 느끼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미국과 서유럽의 가치가 과연 보편적인 것이냐 이런 물으면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겠어. 그리고 우리가 힘이 세지면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이 갈등은 단순한 경제적인 갈등이 아니고 또는 그냥 기정학의 갈등이 아니고 정치 철학적인 가치의 충돌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경제활동을 못하게 할 거고요. 네. 제재를 할 거고
편가르기가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가치의 충돌이라는 측면을 충분히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심각해 더 심각해질 네. 거라고 보고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좀 국제 정세 속에서 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좀 세우는 게 좋을까요? 지금 실은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제 생각에는 2020년대가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될 수도 있고요. 반면 디플레이션의 시대가 될 수도 있는 이 연준과 이 정부의 리더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네. 양쪽이 다 가능성이 있는 희한한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100년 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1920년에 그때는 JP 모건이 이제 모건 스탠리로 구분되기 전에 네. JP 모건의 투자 전략가가 1920년은 바로 17년에 그저 1차 세계대전 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있었어요. 네, 네, 네. 바이마르 공화국 이런 것도 봤죠. 미국도 영국도 뭐 독일뿐만 아니라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엄청 혼란스러웠겠네요. 그래서 네. 1920년대를 인플레이션의 시대라고 규정했어요. 그래서 모든 전략을 자산 전략을 네. 인플레이션 시대에 맞춘 겁니다. 어떻게 했냐? 저금리로 돈을 빌렸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일단 돈을 빌려서 그럼 나중에 갚을 때 가치 떨어지니까 땡큐. 라고 생각해서 빌려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실물이든 뭐든지 샀어요. 다 레버리지를 몇 배씩 있는 대로. 이게 차입 투자 전략인데요. 그런데 네. 불과 얼마 안 가서 인플레이션 시대가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얼마 됩니까? 안 가서. 네. 네. 그래서 20년대는 실은 디플레이션의 시대였어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전략을 짰던 네. 가계와 기업들은 모두가 작살이 나서 실은 대공황을 심화시켰던 게 바로 이 차입 투자 전략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네. 우리가 지금 2년 전까지 디플레이션 고민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갑자기 또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랍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인플레이션의 그 문제도 있는데 곳곳에. 그런데 운전을 잘못하면은 디플레이션으로 네. 갈 수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럴 때는 네. 자산 배분을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자산 배분 전략으로 이렇게 아마 네. 1분기까지 네. 이제 금리가 이제 오르기 전까지 아마 상반기부터 그랬을 겁니다. 거의 채권이나 뭐 적금 이런 거 잘 안 하시고 거의 대부분의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 주식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엄청나게 떨어져가지고 속이 쓰실 겁니다. 그죠? 맞아요. 그게 왜냐하면 네.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누가 바보처럼 예금과 적금을 하겠어요? 그다음에 채권을 하겠습니까? 금리가 너무너무 낮은데. 그리고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은 또 채권 투자했다가 이게 또 깨지거든요.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산 배분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물론 고점 치고 내려온 것도 있겠고요. 다시 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너무 주식만 하지 마시고요. 네. 분산을 하셔야 됩니다. 분산. 제 생각에는 주식 안에서 방어주 이거는 의미가 별로 없고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덜 깨지는 거죠. 그보다는 채권 또는 예금, 적금 이런 식으로 네. 그 고정 그 자산 저 뭐죠 고정 수익을 주는 이런 자산으로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채권과 예금과 적금 같은 꾸준히 이자를 받는 물론 네. 20% 30% 이렇게 안 나오지만 한 4% 5% 6% 나오겠지만 네. 그렇게 받는 자산으로 자산을 분산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상황이 네. 어느 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쓰리지만 주식은 좀 줄이고 채권과 예금과 네. 적금으로 예금 적금은 채권과 비슷한 속성인데 그 실은 은행에 투자하는 거죠. 네. 탄탄한 은행에 하셔야 되겠고 그 지금은 이제 채권 워낙 많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예금 적금도 그 비슷한 속성이 갖고 있으니까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네. 하겠습니다.